여러분, 제가 무신사에서 쇼핑을 좀 했는데요. 제가 네덜란드랑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국 오니까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는 사실 이미 겨울이기는 했는데 거기서도 물론 옷을 좀 샀지만 한국 와서 제가 무신사에서 쇼핑을 좀 했어요. 근데 아직 다 온 건 아니고 마리떼에서 베레모도 하나 샀는데 그게 아직 하나가 안 왔거든요.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온 것 같아서 제가 무신사에서 산 것들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소개해드릴 거는 지금 네 가지고 마리떼에서 비니랑 제가 베레모 이렇게 두 가지를 샀는데 그게 베레모가 아직 안 와서 우선 비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비니가 일단 따뜻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겨울에 비니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로고도 깔끔하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겨울에 잘 써질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이 마리떼의 심플한 로고를 좋아해요. 가격은 정가는 39,000원이고요. 저는 이 모든 제품들 다 무신사에서 그냥 한 번에 구매했어요. 귀찮아서 여기저기 막 가격 알아보고 이런 것도 귀찮아서 그냥 웬만하게 크게 가격 차이가 없는 한은 다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되게 깔끔하죠? 그러니까 비니가 잘못 사서 여기가 좀 긴 걸 사면 썼을 때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서 살짝 어색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머리를 이렇게 감싸주는 이 밴드 부분이 넓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마까지 덮어 썼을 때 뭔가 머리랑 따로 노는 그런 어색함이 없고요. 그리고 여기 쉐입이 그렇게 많이 길지가 않고 적당히 동그란 편이어서 썼을 때 머리 모양을 잘 감싸줘서 안 어색하더라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웬만한 한국인의 머리 모양에 웬만하면 거의 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서 자주 쓰고 다닐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랑 또 좋아하는 게 그 MLB의 젤리빈이라고 있거든요. 그것도 여기 이렇게 밴드 부분이 넓고 쉐입이 동그래서 썼을 때 그렇게 많이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. 왜 비니가 사실은 좀 도전하기 어려운 아이템이잖아요. 근데 되게 디자인도 무난하고 심플하고 썼을 때 크게 약간 따로 논다는 느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되게 잘 쓰게 될 것 같아요. 그 MLB 비니처럼 이 비니도 자주 쓰고 다니게 될 것 같아요. MLB가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 더 뭐 니트라든지 아니면 코트랑도 같이 매치할 수 있을 만큼 세련된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가격은 39,000원. 따뜻하고 마음에 들어요. 제가 이 로고를 좋아해요. 그래서 베레모도 같이 샀는데 아직 안 와서 조금 아쉬워요. 그것도 오면 제가 언박싱해서 보여드릴게요.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헤라에서 립밤 같은 립스틱을 하나 샀거든요. 무신사에서 화장품도 팔아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팔더라고요. 그래서 사는 김에 같이 샀어요. 제가 원래 립밤 종류는 잘 안 발라요. 입술 약간 광택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약간 뭐 유리알 틴트라든지 뭐 이런 립밤 같은 제형은 잘 안 발랐고 거의 저는 좀 지속력이 오래가는 틴트 위주로 발랐었거든요. 근데 그게 뭐 봄, 여름에는 괜찮은데 제가 이번에 여행도 좀 길게 갔다 오고 거기서도 일교차 차이도 심하고 한국 돌아와서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입술이 되게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립밤을 바르고 틴트를 발라도 조금 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약간 좀 촉촉한 립스틱을 사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하나 구매했는데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밤이고 제가 구매한 컬러는 네이키드 아몬드라는 컬러예요.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엄청 웜톤이고요. 핑크색을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약간 이런 벽돌색이나 MLBB 아니면 약간 그 맥의 칠리 색깔 아세요? 그런 약간 벽돌색을 제가 좋아해요. 이거 사실은 받고 제가 일하면서도 쓰고 몇 번 썼는데 엄청 촉촉해서 각질 부각이 아예 없더라고요. 색깔이 다양하니까 한번 이거 그 아리따움 가면 있지 않을까요? 백화점 매장이나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. 색깔은 제가 구매한 건 약간 이런 색이에요. 이렇게 제가 방금 되게 여러 번 발랐는데도 그렇게 많이 진하게 발색이 되진 않고 엄청 촉촉해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라로슈포제 비비크림 겸 선크림 그거를 최근에 면세에서 산 게 있는데 그거 하나 바르고 그냥 이 립밤 하나 바르면 색깔이 뭔가 잘 어울리더라고요. 크게 화장했다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적당하게 촉촉하고 윤기가 나면서 내 입술 색깔보다는 조금 더 생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라서 요즘에 되게 잘 발라주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 가을 겨울에도 되게 잘 쓸 것 같고 또 이거를 사니까 사은품을 뭐 많이 주더라고요. 일단 헤라 실키 스테이 롱웨어 파운데이션 조그만 거 이것도 샘플로 받았고 작은 틴트 이것도 주시더라고요. 이거는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이거랑 같은 계열인데 얘는 좀 더 촉촉한 립밤이라면 좀 더 매트한 리퀴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색은 핑크색이라서 제가 핑크색은 안 좋아하거든요. 저희 얼굴에 안 어울리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동생 주려고요.
이거랑 그리고 요것도 같이 받았어요. 크리미 클렌징 폼.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폼 클렌징 그 소분해서 들고 다니는 거 다 썼거든요. 이거는 제가 비행할 때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. 작은 요런 50g짜리 크리미 클렌징 폼도 같이 받았어요. 가격대는 3만원대였던 것 같고 지금 아마 쿠폰도 지금 뿌리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촉촉한 립밤 찾으셨다면은 헤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비슷한 계열의 디올 립밤도 되게 유행하잖아요. 저는 디올도 써봤는데 그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헤라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색을 선택하게 됐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귀여운 백팩인데요. 이게 제품이 마스마룰즈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신사에 입고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아이보리색 하얀색 패치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게 귀엽더라고요. 색깔이 되게 다양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무난하게 블랙을 선택했습니다. 크기는 한 이 정도?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백팩으로 가장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. 남자분이 들고 다니시기에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고 내부에 포켓은 이렇게 뭐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다른 주머니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로고가 붙어있고 여기가 이렇게 받침이 되어 있어서 물건을 많이 넣으면은 처질 것 같기는 해요. 이 받침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막 두꺼운 받침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살짝 처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책 한두 번이랑 물건 넣어 다니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막 여행도 다녀오고 하면서 이런 가벼운 백팩이 하나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무신사에서 주문하면서 이것도 같이 주문했어요. 귀엽죠? 이거는 맨투맨이나 뭐 후드티랑 같이 매치하면 더 귀여울 것 같아요. 이렇게 매주면 됩니다. 이거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?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수납 포켓이 하나 있어요. 여기에는 에어팟이나 지갑 아니면 틴트 같은 거 넣어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주로 편집할 때 이 가방을 잘 쓸 것 같아요. 양손이 자유로우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. 제가 요즘 편집 가방으로 잘 쓰고 있는 게 암스테르담에 있는 프라이탁 제품이고 사실 이거 모델명은 잘 모르겠어요. 원래 많이 구매하시는 게 뭐 하와이안 파이브 그거랑 뭐 제임이나 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제품들은 제가 친구들 사다 줬고 저는 이게 아이패드가 들어간 큰 가방이 필요했어가지고 요거를 구매했었어요. 여기에 귀엽게 프라이탁 로고가 조그맣게 되어 있죠? 또 적당하게 이렇게 메고 다니기 좋아서 요즘에 편집 가방으로 엄청 잘 쓰고 있어요. 다음에 가면 여기 키링 하나 사올까 싶어요. 프라이탁 키링. 그거를 제가 안 사왔는데 한국에서 사려고 하니까 많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디자인도 뭐 그레이에 회색이라서 엄청 무난해서 최근에 편집 가방으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맨투맨. 리에서 맨투맨을 하나 샀는데요. 기모가 안 들어간 맨투맨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었는데 디자인이 심플하고 로고도 뭔가 귀엽지 않나요? 이런 네이비색에 아이보리빛 옐로우로 스티치가 되어 있어서 색감이 조합이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살짝 실물보다 지금 조금 파랗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실물은 완전 그냥 진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찐 네이비 색깔입니다. 제가 그 네덜란드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런 금 목걸이에 빠졌거든요, 요즘에.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런 목걸이랑 같이 입는다고 하면은 귀엽지 않나요? 왜 제가 기모가 없는 걸 사고 싶었냐면 기모가 없어야 봄, 가을에도 입고 안에 반팔티 입으면 겨울에도 입을 수 있거든요. 히트텍 입으면은 기모가 없는 게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맨투맨이나 후드티는 기모 없는 게 더 좋아요. 어차피 히트텍 입으면은 기모 있는 거나 비슷하니까. 그리고 핏도 뭔가 좀 더 가벼운 느낌이고 해서 저는 이거를 좋아합니다. 이것도 제가 종종 유튜브에 많이 입고 나왔지 매치하면 귀엽죠? 그래서 머리 많이 잘랐죠, 여러분? 제가 여행 갔다 오면서 긴 머리가 너무 싫증이 나고 머리 말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이번에 좀 많이 잘랐어요. 저는 M 사이즈를 구매했고 이렇게 색깔이 전 네이비랑 이런 옐로우 스티치 조합을 선택했는데 다른 색깔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리 맨투맨 검색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색깔 한번 골라보세요. 제가 168이고 보통 상의 사이즈는 M이나 SML 이렇게 쓰면은 좀 살짝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맨투맨 종류는 조금 크게 입는 편이고 남녀 공용이면은 이제 무조건 S를 하는 편인데요. 저는 이 제품은 M으로 골랐습니다. 그래서 원단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이 색깔이 더 실물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지금 이런 어두운 색 이게 더 실물 색깔인 것 같아요. 화면에는 살짝 파랗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완전 네이비색입니다. 안쪽은 이렇게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. 밑단도 짱짱하죠?
그런데 후기를 보니까 여기 목 부분이 많이 넓지가 않아서 머리가 들어갈 때 머리가 많이 불편하다는 분도 계셨는데 살짝 그렇기는 해요. 여기가 엄청 널널한 편은 아니에요. 근데 입고 있을 때는 뭐 크게 불편한 건 없는 수준? 그리고 마지막으로 This is Levodet에서 이런 울지벅? 울 자켓을 하나 샀는데요. 제가 점포에 갔을 때 거기에 편집샵이 하나 있거든요. 브랜드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편집샵이 있는데 거기에 이 제품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간 친구랑 같이 막 입어보고 사이즈도 고민해보고 하다가 이렇게 무신사에서 쿠폰을 쓰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무신사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This is Levodet의 체크무늬 울 집업을 구매하게 되었어요. 딱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. 제가 박시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저는 라지 사이즈를 선택했어요. 약간 이런 이것도 실물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짝 쿵 이렇게 입는 제품입니다. 귀엽지 않나요 엄청? 그리고 팔이 되게 길게 내려오거든요. 이게 라지 사이즈라서 그렇고 만약에 저보다 조금 아담하신 체형이신 분들은 스몰을 해도 충분히 빡시피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살짝 이렇게 엉덩이 덮으면서 크게 입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넉넉한 품으로 입는 게 좋아서 이 사이즈를 선택하게 되었거든요. 이게 남자분들도 같이 입는 사이즈라서 라지 사이즈 하시면 많이 빡시하실 거예요. 근데 저는 이런 빡시함이 좋아서 이 사이즈를 선택하게 되었어요. 입장도 한 이 정도? 저한테는 이렇게 길게 내려오죠? 실제 색감은 이것보다 살짝 어두운 느낌이 들고 저는 입어봤을 때부터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번 가을 겨울에 엄청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. 백팩 같이 매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? 매주고 여기에 이런 비니까지 같이 해주면 그냥 겨울 코디 끝! 이렇게 편하게 잘 입어질 것 같아요. 이런 게 비와서 물다와도 털면 돼서 여행 다니고 할 때 하나 걸치기 편하더라고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여기까지가 제가 무신사에서 이번에 무진장 구매한 제품들이고 마리떼 베레모를 소개 못해드려서 아쉽지만 그거는 배송 오면 또 제가 열심히 뜯어보고 써서 브이로그에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